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14페이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주택임대차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틀렸네요.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X네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특별시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까지 광역시인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죠. 따라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억 2천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고 했죠. 다가구 다중은 단독주택이고요. 그래서 동호수 적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중간에 임차권이 있고요. 임차권이 전입신고하고 있고,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증액됐다면, 증액된 금액만큼은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우선한다 했는데 저당권이 우선하죠.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6페이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갑 소유의 X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은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정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갑의 채권자는 같은 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저당권은 당일이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물권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선순위 담보물권, 즉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무조건 말소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 근저당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이 이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이 저당권보다는 선순위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선순위 말소 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을이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후순위보다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후순위보다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병은 같은 날이잖아요. 병은. 그래서 병한테는 병보다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배당받는 것과 명도하는 것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 받을 때 명도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X주택에 대하여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는 당년 배당 채권자이므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면. 자, 다음은 317페이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낮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상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이죠.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2번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실제 손해액 중 낮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큰 금액입니다. 3개 중에서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이거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됐고요. 5번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5번이 이게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됐다고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 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이 4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이 됩니다. 자, 다음은 318페이지 11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인데요. 임차인은 1년,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4번 표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했는데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입니다. 지금 을은 세입자가 2개월 전 주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된다. 니은 을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고요. 디귿 갑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고요. 리을 묵시적 갱신된 경우 을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갑 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0페이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은 당일이고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니까 맞습니다.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포괄 승계됩니다. 즉, 계약 기간 동안 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상가든 주택이든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얼,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존속기간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민법 최단기 존속기간 없고요. 그 다음에 민법 계약 갱신 횟수 제한 없습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6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주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1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재계약, 그 계약 갱신 요건 행사가 끝나고 재계약 기간인데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5%밖에 못 올린 나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를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은 상실합니다. 다만 전세권에 대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겠죠. 4번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분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나 다중은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단독주택은 동호수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다가구나 다중은. 그러나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해야 됩니다.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법인 맞습니다. 서울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뭐 시흥도시공사 이런 법인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도 인정됩니다. 대기업은 인정 안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환산보증금이 16번은 10억이네요. 환산보증금이 10억.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고 원칙금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예외적으로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겁니다. 즉 9억 초과하더라도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모든 상가 적용되고요.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또는 일급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인데 지금 환산보증금이 16번은 10억인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 원이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0억이죠, 10억. 10억인 경우에 틀린 것입니다. 기억, 갑과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틀렸죠. 이거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니언은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적용되네요. 니언은. 옳은 것이고요. 디귿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리얼은 을은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표준대개 권해 이것밖에 없다고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율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지금 16번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이기 때문에 니언, 대항력 이런 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324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이것도 환산보증금 9억 초과네요.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대항력은 취득한다고 했죠?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안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우선 면제권 취득한다 해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그 계약갱신요구권은 4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은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요구 안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또 6년이 연장되는데 그러면 12년이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4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4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서 계약갱신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은. 그런데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즉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2년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정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인 경우 최대 올리는 거는 몇 퍼센트밖에 못 올리냐? 5%밖에 못 올리냐? 5%밖에.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올릴 수 없습니다.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100분 5만. 3번 상가 임차 인의 연차 차임액이 200만 원 이런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개의 차임액이 이래야 되죠.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지금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에 100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 5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가지 우리 프린터는 54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등이 있죠. 8가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6페이지 19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